오늘 입시 코리아와 만나볼 대학교는 부산 최초의 대학, 부경대학교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대학교. 지금부터 부경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경대 정문으로 들어오면 현대적인 캠퍼스 건물과 시원하게 뚫린 길이 눈길을 잡아 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대학 본부이다. 보기만 해도 웅장함이 느껴진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대학 본부 건너편에 위치한 건물은 동원장보고관. 동원장보고관은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부경대에 기증한 건물이다. 1층 로비에는 부산의 하나뿐인 푸코의 진자가 있다. 푸코의 진자는 1851년 푸코가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는 실험용으로 사용한 진자로 학생들에게 자전하는 지구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됐다고 한다. 동원장보고관 옆에 위치한 한 어울터는 부경대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 분수와 그네, 그리고 정자가 조성되어 있다. 한 어울터 뒤쪽으로는 부경대의 도서관이 위치한다. 도서관 옆에는 70여 그루의 히말리아 시다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이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곳이다. 숲 너머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은 세종관이다. 부경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세종관은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최고층 생활관으로 기록된다. 기숙사는 안락한 주거공간은 물론 학습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관 앞에는 대학극장이 있는데 지상 2층 500여 평 규모로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된다고 한다. 이곳은 인문사의 경영관,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인문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내부와 강의실은 대체적으로 깔끔했다. 뒤편에 위치한 건축과 부경대 건축학과는 약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라고 한다. 다음으로 찾아가 본 곳은 청운관, 부경대의 박물관이 위치한 곳이다. 부경대 박물관은 전국 대학 박물관 중 해양 분야 전시 자료가 가장 풍성한 박물관이라고 한다. 청운관 로비에는 천연 부경룡 뼈화석이 전시되어 있다. 청운관 뒤쪽에는 자연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연과학관이 위치한다. 해양과학관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탁 트인 공간이 마음까지 상쾌하게 한다. 이처럼 부경대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항상 도전하는 학교, 열린 사고와 책임감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오늘 만나본 부경대학교는 국제화 시대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인 대학이었다.